차에서는 안 되지. 와건 나면은 그 놈들이 전장 일밖에 갖고는 아직까지 피해자들한테 저기한 게 하나도 해결 안 되고 있잖아요. 그런데 우리 정부도 나쁘다고 그 사람들들을 어떻게 우리 정부가 들어오라 해서 들어오는 거 아이가? 안 그래? 우리 정부가 첫째 나쁘다고. 그래 하려고 하면은 우리 정부가 해서는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정부가 식량 한다면 그 사람들 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? 이러는데 첫째 위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뭐 틀렸다고. 저도 그것에 대해서 일본이 굉장히 저희 나라에 대한 도발과 이제 할머니분들께 사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요. 무엇보다도 이제 더욱더 일본에 대해 적대감을 갖게 되는 그런 발언이 됐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할머니, 그러면 그 행사에 참여하는 뭐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아니면 높은 분들이 참석한다면 그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? 해서는 안 되죠. 반대를 해야 될 국회의원들이가 그 참여한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저희 같이 이렇게 할머니분들을 이제 소중히 여기고 역사에 대해 관심이 많은 학생들도 많으니까 꼭 힘내시고 끝까지 버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